후반기부터는 조금 지금부터는 좀 좋아지는 운세죠. 조금 후반기부터는 39세들은 조금 재수가 운때가 좀 안 들어왔겠나 싶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분 장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유튜브를 이제 촬영을 하죠. 사실 선생님 영상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예. 조금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스케줄이 바쁘셨다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거니까 다시 이제 또 시청자분들께 좋은 정보를 알려주실 거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하반기 삼재띠 분들인데 쥐띠 분들이에요. 쥐띠 분들 하반기 어떤 변화가 있을지 볼 건데 일단은 39세 갑자생 예. 이분들 선생님 보셨을 때 하반기 어떨 것 같으신지? 갑자생들은 이제 초반기는 조금 힘들었어요. 네. 이제 건강도 조금 안 좋고 네. 이제 후반기부터는 조금 지금부터는 좀 좋아지는 운세죠. 조금 후반기부터는 39세들은 조금 재수가 운때가 좀 안 들어왔겠나 싶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이분들이 아홉수의 삼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래 안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아홉수가 살마다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네. 아홉수라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예. 아홉수가 다 나쁜 건 아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나이대가 임자생, 51살 51살 네. 예, 임자생 네. 지금 임자생들은 사업하시는 분이나 네.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나 네. 올해는 이민년이잖아요. 네. 좋은 운때도 있지만 좀 많이 힘이 들었을 거예요. 사업 운때가 네, 첫째는 이제 금전이 많이 안 돌았을 것이고 네. 또 두 번째는 인간사가 많이 걸리가 있으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후반기부터는 아마 한 7월 달부터 네. 음력으로 하면 7월이죠. 7월 달부터는 운세는 조금 펼쳐지지 않을까. 좀 좋아지지 않을까. 금전 운때도 좀 좋아지고 또 일신사도 네. 일신사도 좀 좋아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쥐띠분들이 전반적으로 삼재인데 예. 선생님께서는 되게 굉장히 운기가 좋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잖아요. 예. 점수를 내려주셨는데 예. 이게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삼재라고 원래 다 조금 사실은 이제 삼재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음력 6월이 넘어서 네. 7월 달부터는 네. 좋은 운세가 조금씩 들어오시죠. 그렇다고 100%가 다 좋은 건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예. 사실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예. 조심할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아니죠. 이제 아픈 사람들은 이제 운기가 좀 누그러진 사람도 네. 이제 음력 6월이 넘어가면 운기가 조금 살아나는 운기죠. 네. 이제 살아나면서도 사고수라든지 건강사를 조금 조심은 하셔야 돼요. 네. 올해는. 네. 근데 이제 올해만큼은 어쨌든 51세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이나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나 크게 운세는 초반에는 좋지는 않지 싶어요. 많이 이제 금전에도 많이 힘들어질 것이고 일신사도 많이 좋지는 않았지 싶어요. 지금은 이제 6월달이 지나면서 좀 운기가 조금 잘 살아나는 운세죠. 그러면 조금 이제 금전도 조금 돌 것이고 사업도 조금 나아지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예. 예.